그 합장하는 것이 참그 인사법은 좋은 것 같아, 그죠? 그 인사법을 코로나 와서 주먹으로 하자고. 또남 쥐어 박는 것 같이 주먹으로 이렇게. 그 내가 그래서 그 주먹으로 하지 말고 합장하고 인사를 하자고. 그러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서로 악수할 필요도 없으니까. 또뭐그좀 친하다고 그냥 서로 양쪽 볼을 부비고, 그런 코로나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법인 것 같아. 그래서 합장하는 인사법이 굉장히 위생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뜻도 좋아. 아, 뜻도 참 좋은 게, 당신에게 두 마음이 없어. 당신에게 내가 이 인사를 하는 것은 두 마음 없이, 이 손이 양쪽에 이렇게 되면 요쪽 두 개잖아. 오른쪽, 왼쪽 두 개잖아. 이걸 합했다고 말이지. 합하고서, 그래서 일심정리해. 일심으로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화가 이거예요. 정리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한다. 나를 최고로 낮춘다. 그게 보살의 마음이라. 낮춘다. 그러니까 합장하는 것이 일심이라는 뜻이에요. 일심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때, 수화로 표현할 때요두 손을 합하는 거예요. 6.25 같은 경우는 차수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공손히 한다, 나를 낮춘다는 뜻이 들어있어. 동양 인사법이 굉장히 좋아. 서양에서 헤이 이런 것보다 나아. 그런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제? 저번에 이제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인도 대표가 착 나오면서 합장하려고 착 지나가더라고. 그 인사법이 굉장히 낯익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꼭 합장하고 인사를 갖다 하면 코로나 방지도 되고, 또 상대를 가장 공경하는, 내가 당신에게 그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존경한다는 게 도덕적 측면보다는 당신의 그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당신이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바라고 나가는 거기에 나도 동의하고, 당신의 선행에 나는 동의합니다라는 뜻으로서 인사를 합창 인사를 갖다 하면 참 좋은 인사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꼭 불교 인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인사법이 그 코로나 이후에 뭐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권투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떻게 하려니까 좀 썰렁하더라고, 그죠? 썰렁한데, 그거 뭐 바이든도 그렇게 해야 돼? 바이든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 별로 그렇게 그 인사법이 뭐 위생적이긴 해도, 그이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합장하는 것이 훨씬 위생적이잖아. 안 하고도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거기도 그게 그 인사법에도 보살의 마음이 싹 배어 있어. 참 좋은 인사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72조. 네. 이제부터는 자신 위에 살아가는 이기심을 모두 모두 강물 위에 내던지하리라. 요 강물에다 내던지라는 얘기를 내가 좀 조크를 하면, 그럼 강물에 물고기는 그거 받아먹으면 안 돼. 강물에다 다 던졌는데, 그 물고기가 전부 다 이기적이 돼가지고, 야, 사람 너희들 내 잡아먹으면 이빨을 떼들어가고 원수를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보통 일은 아니건데. 그래서 강물에도 이기심 그거는 강물에다 버리기도 참 진짜 더러운 거고, 인분 덩어리보다 더 더러워.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것도, 바닷고기랑 고래랑 그런 것이 진짜 이기적이 되면, 큰 고래, 그 밍크 고래가 이기적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배를 갖다 한방 쳐버리면 그냥 배가 부서질 거 아니오. 그게 막 50톤, 60톤이 넘는 건데. 그런 거 보면 바다에도 버릴 데 같고, 강에도 버릴 데 같고, 요거는 산티세바는 강에다 버리라 그래놨는데 나는 강에다 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은, 그리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팔았으니 상심 말고 주인들을 받들어서 모시라. 이게 이제
내가 팔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쓰겠다라고 내가 종이 되겠다 그래서 나를 팔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나를 팔았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보살계를 받을 때는 사실상은 중생들에게 나를 전체 파는 거야. 우리 주인을 위해서 내가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 모든 중생의 나를 고용해 준 주인들. 왜? 내가 성불하게끔 나를 갖다가 자양분을 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성불이 불가능해. 중생이 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불을 했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경전 어디에도 중생을 위하지 않는 성불이라는 것은 경전 어디에도 없어. 불경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 몸이 아까웠고 또는 서로 게을러서 주인이신 중생들께 넘겨주지 않는다면 마음 그대 마침내는 의심 없이 나를 밀어서 지옥에다 떨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내가 자꾸 미적미적하고 자꾸 그런다 그러면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미적거린다 그러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 누가 나를 갖다가 염라대왕이 채찍질하고 뭐 또는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해라. 네의 이기심 그 자체가 너를 갖다가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너의 이기심 자체가 지옥으로 몰아갈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왜?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 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자꾸 저 강화되면 점점 강화되면 자기 목숨까지 죽이거든. 이타적인 생각이 조금 철어됐다 그러면 이타적인 생각이 아 내가 죽는데 어머니를 생각해보고 내 가족을 잠깐 생각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고 어머니와 가족이지만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자살하지 못한다고요. 그 이기시 그 뭐 괴로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갖다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이내 마음에 수도 없이 속아서 사막도를 떠다니며 오랫동안 힘들었네. 내 이제 나에게 당한 원한 기억하니 마음 그대 이기심을 다 버리게 하리라. 이기심 그 마음 때문에 탐진치 삼독짐 때문에 내가 사막도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갖다가 했는가를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 말이야. 지옥에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부추겨서 그 분노를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을 보면 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옥에 들어갔던 흔적들이 다 있거든. 저 뭐 울산 암구대 뭐 그 백화 있잖아요. 암각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흔적이 있거든. 그게 고래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사냥하는 모습도 있고, 그 옛날에 사람 살았던 흔적인데, 우리들 마음속에 독한 생각과 모진 생각, 그 다음에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 남을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 내 욕심만 부리는 생각,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 어리석은 짓을 했던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씨앗들이 다 안 끊어지고 남아있는 거 보면, 그 남아있는 것이 내가 그 전에 수많은 생을 살면서 지옥과 악이와 축생을 갖다가 사막도를
드나들었던 흔적들이거든요. 빅뱅 때 힉스 입자처럼 발생하는 흔적들이거든요. 지금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 발생시켜서 계속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사실상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진정으로 스스로가 행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이 행복하여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행복해지려고 하면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서 나 자신만이 행복해지겠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그런 불행의 씨앗을 갖다 전부 다 만드는 거야. 절대 자기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혼자만이야. 이 세상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내 혼자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브라만 신이 창조를 했다면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브라만 신이 창조를 갖다 한 사람이라면 아트만의 사람이라 그러면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어야만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독야청청 할 수는 없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살았다 그러지만도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거기는 고기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다 있었어. 어째 혼자 살았어?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저 어디 달이나 달도 땅은 있지. 혼자 살아보라 그러지. 이 세상에는 혼자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 거기에 나도 연동해서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하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에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야. 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멍들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지 이 생각을 다 갖지. 누가 행복 그 사람들 그렇게 불행해졌는데 행복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연동되어져 있고 연기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이 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몸이라는 이름은 잘 돌보면 돌볼수록 교활하고 교만하여 음살 떨며 교활해. 그러니까 이제 몸은 적당하게 안 죽을 만큼 먹이고 안 죽을 만큼 재우고 중생을 위해서 일시켜야 된다고. 조금만 봐주면 요게 아주 아주 부잣집 막내 아들 같아가지고 아주 아주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 정말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몸에 짐은 안 돼. 몸에 짐은 안 돼.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조금 일을 갖다가 너 열심히 중생을 위해서 일해 그러면 자기 편리한테는 관계가 없잖아요. 더 고생스러워. 아내뿌릴 생각을 해. 이게 네 밥벌이가 된다 그러면 죽자살자 해버리고 죽자살자 하고 나서는
먹을 것이 생기면 아파버려. 안 해버려. 아주 이 몸이라는 것은, 이게 몸에 빙의가 걸린다 그러면요. 일 좀 하고 나서 여러분이 딱 하는 소리가 피곤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나를 협박하는 거야. 여러분 입으로 그 소리를 한다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협박해. 그리고 각가지 명분을 다 갖다 붙여. 지 이 몸뚱아리 편리한데 조금 추우면 반드시 패딩을 하나 사야 되고 집에 불을 따뜻하게 떼야 되고 뭐 아니 그런 것은 뭐 그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이 눈한테 속아서 색깔에 속아서 머리가 하얀 색깔이 나니 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이 몸뚱아리가 자꾸 시켜서 박복한 짓을 하고 남을 위해서 도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타적인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갖다 그것도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속으면 안 돼요. 정 갈라 그러면 아미글로스 정 간다 그러면 나한테 무슨 살다 이게 가는 것이거든. 사표 내고 가는 것이거든. 그냥 잘 가라 그래야지. 어쩔 거야. 너 트러블 일으키고 잘 가라. 그동안 뭐 잘했다. 내가 보니까 월급을 니한테 니 노조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월급을 너무 줬다. 월급을 너무 많이 줬다. 내가 그냥 그 정도 당하고 이제 그만하란다. 나도 이제 너 그냥 부려먹기 지겹다. 내가 공부하는데 조금 더 이타시 행하는데 조금 도움 되려고 너를 갖다 갖고 있었는데 자식아 그만두자 그냥. 그러면 요게 협상하자고 들어와 또. 이게 가는데 벌벌 떨면 세갱이 더 올라간다니까 월급이. 연봉이 더 올라가서 안 돼. 이렇게 망하고도 이 욕심은 만족이 없고 참 커트라인 없어요. 역대 모든 중생들 치고 사막도 간 중생 치고 지옥 가기 축생 간 이 중생들 치고 전부 다 욕심 부려서 망한 놈들이야. 다 욕심 부려서 망한 놈들이야. 거기 깐 놈들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성질내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다 간 놈들이거든. 그냥 이런 것을 이제 안 믿는다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살으라고. 안 믿는다 그러면 알아서 하란 말이죠. 가능치도 않은 것을 하고 싶은 헛된 욕망, 생각은 번거롭고 불만만이 생기나니 그 어떤 것에서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구족하고 만족하면 영영없게 어려워라. 그러니까 이 욕망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커트라인이 없어. 99살에 돌아가신 분도요, 아이고, 1년만 더 살았으면 100살 채우고 갈 텐데, 그렇지. 자기 커트라인보다는 못 살고 가는 거야. 그 욕망의 특징은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욕망을 갖다가 자꾸 자기가 낮추려고 해야 돼요. 낮춰야 커트라인이 맞아.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헛되다. 자기가 욕심 나는 대로 성취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말했대네. 죽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좁다고 했대네. 전 세계를 징기스칸만큼 다 짓밟은 사람이 없어. 그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노란 사람들을 보면 겁을 내. 지금도 유전적으로 겁을 아예 먹고 있어. 왜? 유럽 사람들이 막 징기스칸한테 얼마나 당했던지 도저히 뭐 상대가 안 됐어. 쳐들어가면 다 무너져버렸어. 다 죽고 그냥. 근데 그 징기스칸도 그랬다는 거야. 땅이 좁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족함이라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데서 오는 것이지 욕심을 커트라인까지 자꾸 채우려는 데서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은 욕심 줄이려고 애를 쓰지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무지한 몸의 욕망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잠시라도 채우려는 틈을 주지 말아야지.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것만이 세상의 무소유의 소유래. 한도 없고 끝도 없어서 틈을 조금만 주면 채우려고 그래. 틈을 조금만 주면 부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외형적으로 법정 스님 같으니까 잘 살았습니다. 다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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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셨어요. 틈 주면 안 돼요, 욕심은. 얼마나 예, 통장에 그 900만 원이 들었으면 틈을 조금 주면 천만 원 채우려고 딱 그지. 우리 마음에서 그걸 틈을 주면 그건 반드시 그 욕망이 욕망한테 집니다. 여러분요, 요 이 게으름이나 욕망이 우리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면 내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조금 앉으시지 그래요. 그럼 앉으면 이왕 앉은 김에 좀 누우시지 그래요. 누우면 이왕 누웠는데 베개 베고 그냥 이불 덮고 잠깐만 10분만 눈 감지 그래요. 아이고 이걸 들어눕힐 때 씨름 얻어지 한판지기로 안 들어눕힌다니까. 한판지기로 안 들어눕히고 똑 섰다가 앉게 만들고 앉았다가 눕게 만들고 누워서 눈 감게 만들고 한 10분만 한 게 눈 떠보니까 30분이야. 에이, 한 시간 자자 그러더라고. 그게 이게 요거는 딱 처음에 서 있을 때 앉자 그럴 때 그게 악마의 속삭입니다. 너 뭔 소리 하냐? 정진할 때 너 뭔 소리 하냐? 그 이제 정진할 때도 선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경을 읽을 때도 꼭 그래. 저 누구 결혼식에 가니까 오늘만 빠지고 그럼 한번 빠지지 않아? 그때 빠졌는데 이번 이틀 빠져도 되고 이틀 빠지는데 사흘은 못 빠져? 그래서 티벳 스님을 기도를 하는데 내 토굴에 살 때 토굴 옆에 사시는 노스님이 그러시더라고. 100일간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정진을 했어요. 했는데 하루 한 50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느라고 하루 빠졌어. 딱 50일 한 거 싹 무효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것도 다시 시작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참회를 하고
다시는 이 꼬라지를 안 당하겠습니다 하고 참여를 하고 한다. 우리는 뭐 나한테 물어보는 거 웃기지도 않아서 내가 대답도 안 해. 스님 뭐 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남편하고 놀러를 가는데요. 108배를 갔다가 미리 해고 가면 안 됩니까? 뭐. 아 그래. 그 어떻게 내일 모레밭까지 다 먹고 가지 그래. 내일 모레밭까지 다 먹고 가면 되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를 갖다가 자꾸 뒤로 주저앉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근데 그럴 때도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100일간 기도를 갖다가 결제를 했다 그러면 결제하고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정지를 한다 그러면 100일간은 그런 일이 있어도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그 일을 끊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꼭 그렇게 하시면요. 그거는 정지 못 합니다. 자꾸 하나를 느껴주고 나면요. 그 다음 하나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더 큰 걸 갖다가 또 요구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어느 날은 그냥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그냥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100일간 그냥 하겠다고 마음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중간에 뭐 한 이틀이고 사흘이고 빠지게 그러지 말고 안 되면 일주일간 인터벌을 봐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딱 해서 하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일주일 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빠뜨리는 연습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참 이 몸이라는 것이 교활을 하고 아주 교활해서요. 이게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시킨 일들을 갖다가 아주 충실하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몸에 지배돼서 산단 말이야. 몸에 지배돼서 사니까 그렇게 몸에 지배돼서 살면 그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한 놈이고 얼마나 게으른 놈이고 그런데요. 마침내는 한 줌에 제가 되어 끝이 나며 죽어 꿈쩍 못하고서 남의 힘을 빌리는데 불길을 하여 참기조차 힘이 드는 이 몸뚱이 어찌하여 이런 것을 내 것이라 집착했나. 죽어서 화장하면 그냥 한 줌에 재죠. 한 줌에 재죠. 또 죽었을 때는 나는 봐서 내가 시신을 한 3천구 정도 봤는데 죽어서 꿈쩍하는 놈 한 놈도 못 봤어. 죽어서 꿈쩍하는 놈 한 놈도 못 봤고 또 이게 요즘에는 위생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 냉동실 냉장실에 넣어놓고 뭐 그래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상은 뭐 이게 시신 냄새가 벌써 죽고 몇 시간 지나면 나거든. 그래서 불결 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걸 갖다가 내라고 이때 그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무슨 뭐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에서 냄새 나고 콧물 질질 흐르고 눈물 질질 흐르고 뭐 귓밥 질질 하고 뭐 이런 데 때가 질질 일어나고 뭐 껍질 다 일어나고 뭐 똥 줄줄 놓고 오줌 줄줄 놓고 뭐 별로 뭐 깨끗한 거 한 개도 없어. 그냥 요건 부려먹는 놈이지 요놈이 나를 부려먹었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요놈이 나를 부려먹으면 그거는 지는 거야. 요놈이 살아있을 때 그래도 살림살이를 좀 마련해야 돼. 선행의 살림살이를 갖다 좀 마련해서 다음 무슨 드릴 때는 무슨 세금 줄 것도 좀 많게끔 좀 뭐 좀 힘도 쓸 수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입도 잘하는 놈을 갖다 뽑아야지 무슨 다음 생 나올 때 그 찌질을 뽑아놓으면 되겠어? 숨을 쉬고 있거나 심장마저 끝났거나 이 비계 덩어리는 나에게 무엇이라? 저 논밭의 흙덩이와 무슨 차이 있길래 어찌하여 암안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렇지 뭐
절에 한 50년 된 분이 파묘를 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다 흙이 돼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요 이마뼈하고 요 무릎뼈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 엉치뼈 조금만. 그 요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뭐 새끼불로 가지고 이게 뭐 화장을 아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부시니까 화장 다 부숴버려. 없어. 산천에 무슨 뭐 산천에 흙덩이 오고 뭔 다 다른 게 뭐 있어. 이게 뭐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없단 말이야. 그냥 오원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한 현상일 뿐이지. 이걸 나라고 고집하고 집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내 몸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테니 아무것도 의미 없는 고통만을 쌓았구나. 그래서 이 몸뚱아리 갖고 있으면 힘들어 사실은. 요거 버릴 때도 힘들고 늙어가는 것도 힘들고 뭐 옛날에 맛있는 깍두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빨이 다 빠져서 안 되고 뭐 안 돼. 고통만을 쌓았구나. 때늦은 죽음 앞에 화내거나 집착해도 나무토막보다 못한 몸뚱이의 모드라. 그러니까 이게요, 저 돌아가실 때 그 살 때 그냥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욕심만 부리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요, 죽을 때가 이제 됐다. 뭐 암이 걸려서 죽는다 그러고. 나 그런 사람 여럿이 봤어. 막 화를 낸다고. 제일 첫 번째 화내는 게 누구한테 화를 내느냐. 의사 그놈의 새끼들 돈을 그렇게 쳐넣고 그 의사 되게 해놨더니 예? 이 병 하나 부스럼 하나 암인데 부스럼 하나 못 고치고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욕을 바가지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자기 다녔던 절 부처님 욕하다가 또 뭐 기독교인은 하나님 욕하다가 뭐 또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냥 옆에 그 뭐 식구들 막 욕하다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그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우울심이 와가지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허나 마나 시간 되면 죽을 건데 뭘 자꾸 그래서. 에이 언제나 그다지도 공들여서 시웅드면 결국에는 독수리와 구더기에 먹이네. 그렇지. 결국에는 뭐 풍장 하는 데는 독수리 먹이게 될 거고 땅에 묻으면 구더기 먹이 될 거고 구더기 못 먹으라고 회를 갖다 온나무가 안에다가 해가지고 그 백회를 강회를 갖다 양쪽으로 전부 다 그 집어넣어서 하는 데는 나중에 그 파보면 전부 다 강회가 딱 붙어 다져져 가지고 이게 이제 안에 구더기 이런 것이 그 들어가고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부패를 해야 되는데 부패를 못하고 미라가 되어 있다고. 그것도 안 좋아. 온나무 간도 나는 오칠런 간도 못 쓰겠더라고. 그냥 간도 잘 썩는 오덕나무 간이면 돼. 잘 썩고 몸도 빨리 썩어야지. 그냥 나중에 뭐 몸뚱아리 이거 전부 다 구데기가 다 먹을 거고, 뭐. 쥐는 지금 그 방에 구데기 한 마리 있으면 기가 벌고 노래지만 지금 몸뚱이 기가 다닐 거야, 그게 나중에. 지 몸뚱이 다 기어다닐 거라고. 애착이나 분노심에 정신 잃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도 집착한단 말인가.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집착하고 막 이 몸뚱아리 가는데 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누군가가 무시하면 화를 내어 싫어하고 그 반대로 칭찬하면 좋아서 날뛰는데 참 무시하면 다 싫어하지.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수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오고 같이 비행기 타서 내렸는데 아이 짐 찾으려고 옆에 서 있는데 막 어떤 사람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싸움이 붙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그러더라고. 뭘로 보긴 뭘로 보지.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말이야 국회의원인데 네가 뭘로 보고 그러냐. 아, 저 사람 저러다 갔다 오면 혈압 올라서 죽게 생겼구나. 국회의원이 지가 아니잖아. 잠시 맡은 직분이지. 어? 국회의원 내 때로 하나 붙이고 뭐 하나 붙이고 돈 붙이고 권력 붙이고 막 붙여가지고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얘기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몸을 사랑하는 친구같이 여긴다면 세상 사람 모두들 자신의 몸을 사랑하니 그네들과 나는 왜 친하지가 않는가. 그 몸뚱아리를 갖다 지 친구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친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위하지 못하느냐. 몸은 그렇게 위하면서. 자기 몸 위한 것만큼 그 반만, 아니 반은 너무 많고 100분의 1만큼 남을 위해도 아주 성인 대접받을 거예요. 성인 대접받을 거예요. 그 자기 몸 위하는 거 피곤하면 재워주고 먹이주고 입히주고 모양 내주고 뭐 조금 튼다고 로션 발라주고 뭐 또 뭐 아주 보기 좋은 거 보라고 또 영화관에 갖다 앉혀놓고 무슨 뭐 별 것을 다 해서 줬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갖다가 자기 친구보다 얼마나 친해서 그렇게 했겠어? 근데 그걸 갖다 남들에게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했어도 뭐 승자 대접을 받을 거라고. 이게 우리의 참 진짜 형편없는 중생심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므로 나라는 집착심을 버리고서 중생의 이내 몸을 바쳐야만 한다네. 그 중생을 위해서 이 몸을 갖다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이 몸 이기심의 흐물들은 많지만 중생이 이해할 때는 잘 살펴서 해야 하네. 이제 그 이기심의 허물이 상당히 많은데 중생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왜 살펴야 되느냐? 왜 살펴야 되느냐? 아이고, 중생을 스님 그렇게 중생을 위한다 그러면서 술 한잔 받아주시오. 살펴서 안 해야 돼요. 그게 중생을 위하는 일이잖아. 그죠? 에? 참 그분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한 보로 사다 줘야 되겠어요. 근데 피 안 걸려서 빨리 죽어버리라 그 소리 아니야. 그걸 갖다 중생 위한다 그러면 안 돼. 중생 위하는 것은 인과법으로 잘 살펴봐야 돼. 어리석은 행동들은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지혜로운 선지식을 따라서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산란심과 혼침에서 벗어나야 하리라. 이제 산란심과 혼침에서 벗어나야 하리라. 아,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집중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를 갖다 여기서 이제 할 거예요. 요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 속에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은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지혜로운 선지식을 따라 스승이 꼭 필요하다. 선지식을 따라서 게으르지 말라는 정진의 힘을 갖다 갖고서 공부 열심히 해라. 대비심에 충만한 부처님의 아들처럼 응당 나의 짐이라면 언제라도 마다. 내가 응당이 마땅히 지어야 될 짐이라 그러면 내가 절대 마다하지 않겠다. 밤낮으로 쉼 없이 정진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언제까지 끝이 나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이게 내가 지어야 될 짐이다라고 할 때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장애로움 제거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길이라면 마음을 되돌리고, 잘못 들은, 야,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전공이 가석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법문에 참 재밌게 들었는데, 저 금을 갖다 한 단지 짊어지고 내려, 아, 삼을 한 짐, 삼. 몇 장은 삼을 한짐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집 거의 다 갈 때, 이제 쉬었는데 금단지가 옆에 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금을 지고 온 것이 너무 그 공이 참 아까워. 그래서 금단지를 내버려 두고, 삼을 지고 가. 아, 그런 것처럼 어리석게도 법이 아닌 것을 갖다 그냥 그 취하고 법인 것을 갖다가 앞에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라 그래서 법을 갖다가 버린다 그러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바른 목표 향하여서 언제나 그렇게 스스로 향하여서 깊은 선정 들어가리. 깊은 선정 들어가리 요기하고 아까 산란신과 혼침에서 이쪽이죠. 요거는 이제 다음 한 2시간 정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그 화두하는 거 집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BTN에 그 부타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그 후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화자 불자님, 문종인 불자님, 이수연 불자님, 이순희, 이해옥, 전 미선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갓비 속에 항상 그 생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